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종희 성도님과 또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사랑의 역사, 또 기쁨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이루시는 또 하나의 역사가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일이든지 누가 잘했고 못했고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분열하려고 하는 마귀에게 다 속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분열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 되게 역사하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예수님은 우리들 서로 사이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서로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지 분열시키는 사람인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결혼하고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8년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처음 보는 날 목사님 마음에 그 아이를 볼때 얼마나 내가 기쁠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아이일까?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병원에서 그 낳은 아이를 보았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너무 당황스러울 만큼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서 외면을 했어요. 목사님 자신도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가? 8년 만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아들인데 내가 두 번도 더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 당신의 아버지를 닮은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할아버지를 닮은 거죠. 할아버지를 닮았겠어요? 그 목사님이 당신의 아버지를 닮았고 그 아이가 그 목사님을 닮은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 닮은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굳어지고 싸늘해지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님은 사업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정도 겨우 집에 와서 주무시는 분이셨다고 그럽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그냥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생활이었고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날은 오히려 불편한 하루였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곁에 계셔주지 않은 거,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것이 늘 원망의 조건이었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아버지를 용서했고 그리고 다 해결받은 줄 알았는데 막상 낳은 아이 얼굴이 아버지를 닮은 걸 보고 마음이 떠나는 자기를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아버지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를 용서했고 너의 아버지도 용서했고 그러니 너도 너의 아버지를 용서하라. 분명히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설교를 했었던 설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안타까워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아들의 얼굴과 아버지 얼굴이 겹쳐지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십자가 사랑, 십자가 용서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진정으로 십자가의 용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머리로는 아버지를 용서했지만 내가 아직도 마음으로는 아버지 용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마음으로도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정말 불과 같이 가슴을 찌르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또 사랑의 느낌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목사님은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 이렇게 치유하고 또 하나되게 묶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가장 먼저 이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는 거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가장 먼저 하나 되는 역사, 화평케 되는 역사가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집안에 형제가 있었는데 어릴 때는 다 잘 지냈습니다. 작은 아들은 도시로 가서 살았고 큰 아들은 이제 집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만 이 형제 사이가 원수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유산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혼한 아내들 사이에 마음이 맞지 않고 또 서로 오해가 생기면서 서로 원수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부인 되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하고 사랑하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그 형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었어요. 유산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주동이 되어서 그리고 남편의 형제들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게 만들었던 자기의 죄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형님 집안에 1년이면 몇 번씩 선물과 편지를 보냅니다. 겨울이면 레이드를 또는 때를 맞추어서 선물을 보내면서 편지를 같이 보냈어요. 사랑합니다. 그때 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다 해가 거듭될수록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형님네 가정에 마음의 문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형제들 사이가 화합이 되고 뿐만 아니고 그 형님의 가족들도 다 교회를 다니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 북한의 진남포, 평양 근처에 있는 진남포에 교회가 설립된 유래가 있습니다.
그 진남포에 어느 여성도가, 믿음 좋은 여성도가 살았는데, 진남포에 예배당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평양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토요일에 떠났습니다. 벌써 그 옛날 일제시대니 달구지에 짐을 싣고 그리고는 평양에 토요일에 가서 자고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월요일에 또 진남포로 내려오곤 했습니다. 어느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려고 두 아들과 함께 달구지에 짐을 싣고 가는데 이 달구지의 바퀴에 나무 토막이 튕기면서 옆을 지나가던 말에 부딪혔어요. 그 말을 타고 있던 노인분이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대형 교통사고가 난 거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는데 누가 이 일에 책임이 있나 하는 문제가 이제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아들 둘이 달구지를 몰았는데 누구가 책임을 져야 하나 말입니다. 큰 아들에게 물으면 자기가 그랬다 그러고 둘째 아들에게 물으면 자기가 그랬다 그러니 그래서 조서를 쓰던 검사가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이야기를 하라. 누구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두 아이 중에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된다면 둘째를 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 집에 제가를 했습니다. 큰 아이는 전처소생이고 작은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입니다. 그 검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분이 있나. 자기가 낳은 아이를 오히려 벌주시오. 큰 아이는 전처소생이니 그 아이에게 벌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을 물은 겁니다. 어찌 평양을 가는 길이었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진남포에 예배당이 없어서 평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란 말. 그 검사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그분이 진남포에 이 예배당 짓는 돈을 그가 대게 됐다는 것. 그래서 진남포에 교회가 섰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가정도 예수님을 하나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이 돼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는 행동을 먼저 성급히 하지 아니하고 오래 기다리고 참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참고 기다리는 것만 가지고도 가정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대법원에서 2005년 3월부터 협의이혼 방식을 바꿨습니다. 협의이혼, 두 당사자가 이미 이혼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라도 3주간 동안 판결을 잠깐 보류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만 한 것만 가지고 이혼 취하율이 배나 높아진 겁니다. 이혼하기로 서로 합의까지 한 사람들이 3주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다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혼 소송이 그냥 다 없었던 걸로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신문 보도가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기간 동안에 잠깐만 기다린 것밖에요. 이미 다 두 사람이 이혼하기로 작정했는데 잠깐 조금 더 기다린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어느 건물에 그 귀퉁이에서 조그만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뭐 주름도 많고 옷차림도 허술하신 분인데도 그렇게 표정이 밝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호감을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집 주인 되는 건물 빌딩의 주인 되는 분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님, 무슨 좋은 일이 늘 있으시나 보지요. 표정이 항상 밝아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걱정거리를 트럭으로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될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딩 주인이 아니 그러신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으십니까?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기는 하지요.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사흘 동안 묻히신 후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경험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님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걱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을 기다리면 그러면 참 희한하게 해결되고 하더라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해주세요. 기다릴 힘을 주세요. 얼마만큼 기다리나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남편분 때문에 속이 상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저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되냐 남편을. 여러분 오래 참은 것 같아도 억지로 참은 것은 결코 오래 참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는다는 말은 끝까지 참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뭐 억지로 참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렸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고 그러니 마음이 편안하지요. 그리고 기다렸다. 그러면 오래 참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참 재미있게 표현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세례를 줍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찍는 것을 그저 아주 흉내만 내듯이 그저 머리에 잠깐 바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물을 한 움큼 쥐어서 머리에 이렇게 거의 붓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늘 세례받는다고 머리를 잘 하고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는 생각도 드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원 세례는 침례를 해야 원 세례죠.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오는 것이 원래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교에서는 이제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는 형태의 세례를 합니다. 의미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는 이미 이전에 그는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세례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세례를 받으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은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기다리는데 힘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죠? 죽은 사람이 무슨 기다리는 게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 주례하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결혼 주례를 하셨다는 겁니다.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경영하는 조그만 공장에 아이 고등학교 2학년 되는 큰아들이 그 공장에 있는 직공 한 직공과 친해져가지고 그만 임신을 시키고 만 거예요. 그 권사님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세상에 이 가문에 이게 무슨 불명예냐. 아주 창피해서 교회도 못 나가겠고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다고 아주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런 일을 보면서 조금 속도 위반을 했긴 했지만 그놈 재주도 참 좋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아이는 우리 며느리 삼고 우리 결혼식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오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 결혼 주례를 부탁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 자신이 서른이 될 때까지 말할 수 없이 방탕한 생활을 했었답니다. 술 먹고 방탕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다가 아주 몹쓸 성병에 걸렸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겨우 병은 멈추어서 그리고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기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기를 갖게 되기가 어렵다 하는 진단을 받고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양자를 받으시라 그런 권면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사는데 이분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몸이 불덩이가 되는 것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일 후에 그만 아내에게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이분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렇게 받았답니다. 내 지난날에 방탕했던 생활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내게 이런 치유를 주셨구나 그리고 너무 감격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낳은 아이가 그 아이예요. 연년생으로 다섯을 낳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사건이 생긴 거죠. 이 장로님 그 아이의 일로 인해서 왜 장로님이라고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부전자전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를 책망하거나 또는 야단하거나 또는 둘을 갈라놓거나 하지 마라. 그 아이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되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으라. 그래서 결혼을 시키십시다. 좀 결혼을 일찍 한 게 뭐 나중에 뭐가 흉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일찍 시킵시다.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잘하셨죠, 정말. 그 아들의 인생이 다 어그러질 수도 있는 위기지요. 네, 부모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니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어느 목사님, 방탕한 아들을 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 교육만큼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얼마나 방탕한지 고등학교를 세 군데나 퇴학을 당했어요. 이제는 교인들 얼굴 보기가 너무 미안해서 한국에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자식 하나 바로 잡아보려고 미국까지 가셨어요. 미국에서도 이 아이가 마음을 못 잡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놀다가 새벽녘쯤이라고 집에라고 찾아 들어와서 침대 위에 엎어져서 자는데 갑자기 뜨거운 것들이 손등과 팔뚝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술김에 취해서 자다가도. 그러고 보니까 시커먼 그림자가 침대 옆에 서 있는데 비명을 지를 뻔했죠. 근데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들어온 아들, 그 아들을 침대에 쓰러져 있는 아들을 내려다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 돌려주십시오. 내 목숨을 하나님 가져가셔서라도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이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침대에 엎어져 가지고 들었어요. 꼼짝을 못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짓는데 왜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는가?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거지요. 그제서야 이제 마음을 잡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계례신학교라는 유명한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자기처럼 방황하는 1.5세, 2세 교민 자녀들을 사역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자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자비한 마음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어느 부인인 성도가 시아버지 병수발을 하면서 3년 동안을 꾸준히 일을 맡았습니다. 정성껏 시아버지 시중을 들고 돌아가실 때까지 시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시아버지가. 교회에서 오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그 시간에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그 고생한 것을 교우들이 다 아는 입장이니까 그 며느리를 위로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시원하시겠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어렵고 지저분한 일을 다 하셨는데 이제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고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부인이 엉엉하고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시아버지 시중을 들었길래 남들이 나를 피곤한 사람으로 보았을까? 돌아가신 아버님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입니다. 박종원 씨라는 분이 쓰신 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내가 먹고 사는 양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쨍그랑 부엌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파열음에 놀란 식구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다. 식구들이 도착했을 때 아내는 마치 넋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고 부엌 바닥 여기저기에는 유리 조각과 김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가 또다시 일을 벌인 것이다. 남달리 조심성이 없었던 아내에게는 이 일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언제는 때때 물을 틀어놓은 채 외출을 해서 집안을 온통 물바다로 만드는가 하면 언제는 빨래를 삼겠다고 불 위에 올려놓은 채 잠이 들어서 빨래를 새까만 숯덩이로 만들기도 했다. 그뿐인가 언젠가는 문을 열어놓고 장을 보러 갔다가 집안의 귀중한 물건들을 모두 도둑맞은 일까지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가족들은 아내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날도 가족들은 아내를 향하여 짜증 섞인 불평을 쏟아놓았는데 먼저 어머니가 입을 여셨다. 아니 너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몇 번 큰 실수를 해서 낭패를 봤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심해야지. 이렇게 매일 일을 벌이면 식구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도대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나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조심성 없이 행동해서 늘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아내가 믿고 야속하기만 했다.
홧김에 나 역시 아내의 상처받은 마음에 고통을 더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야?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살기에 매일 이렇게 말썽이냐고. 이렇게 말썽 부릴 거면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마. 가만히 방구석에나 틀어박혀 있으라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해 보이는 아내를 뒤로 한 채 불편한 마음을 안고 직장을 향해 차를 몰았다. 차를 몰고 가면서도 의기소침해 있는 아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라디오에서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된 듯이 나를 전율케 하는 한마디의 말씀이 내 귓전을 때렸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내입니다. 매일 아침 9시 반 극동방송에서 방송되는 말씀이었다. 다른 사람보다 출근 시간이 늦었던 나는 늘 차 안에서 그 방송을 들어왔다. 하지만 그날의 말씀처럼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오는 일은 흔치 않았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데 과연 나의 아내는 이날까지 무엇을 먹고 살아왔던가? 꽃다운 나이에 장남에게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고생고생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아내에게 주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코끝이 찡해왔다. 그리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나는 난생 처음으로 꽃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다. 이게 웬 꽃이냐고 묻는 식구들 말에 좀 쑥스러웠지만 그날은 아내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 쑥스러움을 참을 수 있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온 나는 나를 따라 들어오는 아내를 왈칵 끌어안았다. 무슨 영문인지 모른 아내는 나를 밀어내려 했지만 나는 더욱 힘을 주어 아내를 안았다. 그리고 아내의 귓전에 이렇게 속삭였다.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해. 이제까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쉼터가 되어줄게.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 나의 셔츠는 아내의 눈물의 촉촉이 적셔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아내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아 오셨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의 진정한 행복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안에 이미 오셔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